이곳 가락동에 위치한 가원중학교에서 함께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두 팀의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돌아온 가요계의 왕자 R.E.M. 그리고 오룡 뷰바. 네, 안녕하세요, 오룡 뷰바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두 팀이 앉아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간소적인 얘기를 발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함께 외치면서 오늘 영빠와 가슴 열어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빠와 가슴을. 하원의 피카트리오 최재찬, 멋진 여자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얼마 전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커플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저만 유일한 솔로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애들에게 팝콘을 먹일 때 저 혼자 빠자구의 오징어 뚝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댄스 위기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멋진놈이다. 아름다운 여자 김미경. 기영아, 날 용서해줘. 저는 2학년 2반 김기영과라고 했는데 기영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야, 내가 너 좋아하는 말이지? 근데 사실은 나도 몰라 좋아하는 애 있어. 친구를 사랑하는 남자 이영수. 기영아, 너만큼 사랑해줄게. 기영아, 진짜 미안해. 우리 생일 때 같이 놀았을 때 그때 일이 터졌어. 하지만 너 몰래 뒤에서 사귀는 것보다 너한테 허락받고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기영아, 진짜 미안하고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기영아, 내가 네 목까지 미경이 많이 사랑해줄게. 기영아, 사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겠지만 근데 왜 웃고 있지? 기분 좋게? 니들 하는 거 보겠다 그러면 세모 그냥 가만있어 봐봐. 가입표야? 니 마, 아니 옆에 그 아주머니 누구야? 너 이런 경우 처음인데 너 올라와봐. 못만나게 해도 서로 가까워 주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만나게 해도 네 가슴은 아픈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네 가슴이 아픈지 계속 학교 다니면서 거꾸로 올 건지. 우정을 택한다. 우정을 택한다. 우정을 택한다. 둘이 악수, 멋지게 악수를 한번 해. 박수! 남자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여학생들은 남자 화장실을 훔쳐보거나 심지어 물을 보거나 합니다. 그런 여학생들 때문에 요즘엔 볼일 한번 보려면 한 명은 망을 세워놓고 교대로 교대로 몰려가. 야, 여자들 저 보고 싶으면 조용히 와서 말해! 사랑도 가득한 남자 원정민! 제일 뜨거운 사랑 얘기 들어보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저의 꽃다운 청춘에 나비처럼 날아온 한 여자애를 소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애는 저의 겁나게 잘생긴 얼굴이다! 저에게 눈길! 눈길 한번 주셔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자애를 진짜 겁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자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어때? 걱정을 해봤니? 어떻게 하기로? 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요. 오늘 왜 이래?
정민아, 저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가끔 있단다. 포기할래? 아니면 열 번 더 찍어볼래? 네, 열 번 더 찍을 거예요. 다른 생활 사나이 심유한 조기축구의 스트립쇼 민망하세요. 저는 어쩌든 일요일에 아침 운동을 하러 이 운동장에 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운동장에는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빵을 합니다. 조기축구의 아저씨는 나라나라라 축구보다 더 무서운 건 그리고 더 괴로운 건 아저씨들의 스트립쇼예요. 잘 빠진 몸매도 아니면서 왜 티셔츠를 가슴까지 달아놓고 정말 눈 뜨고 보기 민망합니다. 아저씨는 축구를 포기하고 윗몸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사랑의 도전자 양지선, 혁진이는 내 거니까 건드리겠다. 물어보면 혹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거야? 네. 너도? 네. 혁진아, 가입하면 지선이를 선택하는 거고, 세모면 민규를 선택하는 거고, 하트면 우리 친구로 지내자야. 자, 과연 어떻게 할지. 하나, 둘, 셋. 하트. 근데 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둘이 우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니 다시는 저런 놈한테 눈길 주지 말자 외치고 시작. 다시는 저런 놈에게 눈길 주지 말자. 자, 둘이 의정이 영화였으면 좋겠어. 한번 강원의 미스터빈 김현석, 엄마 밥통에 밥통이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강원 중학교 날라리 반장 김효성입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십니까?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효성입니다. 제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말만 되면 맨날 전화 집에 던져버리고 아빠 엄마 두 분이서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이공원 다니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밥통에 밥은 해놓고 다니세요. 예. 저는 주말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게 밥 먹는 다음에 저런 이게 뭡니까? 라면만 먹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헬스케진 얼굴을 좀 잡으십시오. 나에게 이제 밥을 달라. 안녕하십니까, 가원중학교 교감 김경호입니다. 자율적이고도 즐거운 학교를 표방하는 저희 가원중학교는 신문고판을 설치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57개 특별활동반을 설치, 특히 과학탐구반과 기학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른 학교 가원중학교로 오세요!
가도야 일시에 아시팀으로 좋은